현재 판매율 92%지만 아직 1등 5억이 남은 복권. 뭔데 댓글이 50개나 달린 거야? 뭐야 이거? 복권 유형은 트리플 럭이라는 복권인데요. 이게 총 판매량이 있고 그 판매량 중에 지금 90몇 퍼센트까지 팔렸는데 아직 1등이 당첨이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복권은? 오, 특이한데? 이야, 이거 판매율이 92%. 판매 수량은 1,300만 개가 팔려나갔다. 1등 5억 원이 단 한 장 남아있고 이 8%를 소진하게 될 시 그 중에 하나는 5억 원이 있다. 인터넷 복권이에요. 이거 보고 7만 원 충전했다가 날렸다. 좀만 더 하면 당첨됨. 오... 어제 하다가 1.50 날림. 이거 보고 카페에서도 엄청 했나 보네. 당첨자 나왔어요. 그래서 8%가 남았다는 근거는, 아, 이 바보야, 여기 나와 있잖아 판매율에. 이 녀석아, 어? 여기 나와 있잖아 판매율. 빙구야. 어, 야, 이거 카페에서 엄청 구매했구나. 99% 대면 사러 감. 어? 나왔나 보다. 야, 나왔구나 5억 원이. 이게 또 커뮤니티에 막 떠돌면서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사재꼈나 봐. 결국은 나와가지고 당첨이 됐구나. 이어, 엑셀 방송을 많이 봐서 그런가? 5억이 큰돈 같지 않아 보임. 에? 수중에 1억은 있으시고요? 내 5만원 어디감? 나 방금 10만원 넣었는데 날림. 아, 18, 5만원. 5만원 했는데 이거 주작 아님? 내 돈. 여기서 엄청 날렸구나.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거 보고 10만원 날림. 아, 이거 8% 남았다 그러니까 5억원? 이거 해볼만한데 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라들었구나. 야, 이 불나방들아. 바보놈들. 예. 근데 나도 창피한 얘기지만 카페 보고 비트코인 개같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야, 누가 요즘 비트코인 안 하냐, 답은, 정답은 비트코인이다 해가지고 나도 사실 카페 보고 했거든. 1억 무조건 간다고. 어, 몇 달 전만 해도 2천만 원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이제 조만간 1억이 된다, 1억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7,700만, 7,500만원 막 이러고 있을 때 1억 간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뭐야? 했는데 그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비트코인 얘기 카페에서 엄청 하고 자료도 엄청 올라오더라고. 이 시점에 샀으면 지금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임.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해버렸지.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냐고? 오랜만에 제 비트코인 계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랐네? 뭐야? 7천 몇백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난 뒤졌구나. 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고 알트코인 넣었거든. 걔 잡비트에다가. 어, 궁금한데? 나 오랜만에 보네? 어.
오랜만에 본다. 저 한 두 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졸라 떨어져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봐야 되지? 투자 내역. 보자. 오! 오! 520만 원이 되었네. 520만 원이 되었구나. 정말 고마워요. 예. 넘어갑시다. 예, 정말 고마워요. 카페에서 저런 거 보고 불나방처럼 달라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올해 돌리고 싶은 시간이 일단 비트코인 했던 시간이에요. 예. 저 돈이면, 저 돈 씨. 지금 내 게이밍 PC 한 대 더 살 수 있는 돈이야. 600만원짜리 컴퓨터. 예. 절대 안 하시는 게 맞아. 예. 하지 마세요. 카페 뭐 해외 주식 대박 났다. 복권. 뭐 대박 났다. 이번 주 복권이 레전드인 이유. 비트코인 미쳤다. 뭐 시바코인 뭐 미쳤다. 뭐 화성 가나? 진짜 화성 가나? 도지 화성 거 진짜 가나? 그래서 아주 뭐 그런 호들갑 글들을 보고 불나방 짓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 비트코인 내가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그게 있어요. 안 보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일주일 전에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9천만 원대로 막 올라가고 있는 시기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내 생각은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잠깐만, 7천만 원일 때가 기회였잖아. 항상 몇 번, 몇백 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았나?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졸라 떨어졌을 때 사놓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욕심 안 부리고 딱 빼가면 되는 거잖아. 돈 벌기가 이렇게 쉽네? 돈 복사 아니야 이거 완전? 잠깐만, 7천만 원일 때 내가 1억 넣었으면 7천만 원에 샀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 지금 9,400만 원 됐으니까 2,400만 원을 딸 수 있는 기회였잖아. 이걸 왜 안 하고 있었지 내가? 이러면서 좆대는 거예요. 예, 이 생각은 다 들어. 좆대는 거야. 진짜 하지 마. 내가 그 생각 들어가고 비트코인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있어. 그 왜 안 빼고 계세요? 뺄 때 되면은 다른 비트를 또 보게 되거든. 가만 있어봐. 오, 이 새끼 지표 봐라. 미쳤는데 이거? 가만 있어. 지금 560만 원 남은 거 빼가지고 이거에다 다 너 집어넣으면은 하면서 또 빠져. 어? 아예 하지 마, 아예. 아예 하지 마. 그러면, 그냥 빼놓고 현금화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넣어놓고, 나에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놓고, 2년 뒤에 열어볼 거야. 예. 2년 뒤에 나는 장독대를 열어볼 거고, 확인도 한 6개월에 한두 번 할 거야. 비트코인 올랐네, 떨어졌네 해도 그냥 내 거 안 볼 거야. 2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봐야 되니까. 묻어놓고 내일에 집중하면 돼. 묻어놓고 방송하면서 원화 채굴 하면 돼. 그게 올바른 비트코인의 투자 방법인 것 같아 나는. 무튼 진짜 어디서 어줍지 않은 뭐 그런 글들 보고 괜히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물 타고 지랄이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나 한 번 넣은 거 그냥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오르든가. 몰라 나도. 안 할 거야 이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워터파크는 좀 궁금하네. 인도의 워터파크. 에? 오줌 똥물 파티라 그러는데. 아. 에. 시엣. 시엣. 눈 빨리 나빠지는 법. 연출액이, 어, 뭐야, 진짜로 저러는데? 자꾸 죽잖아. 카스 같은데. 야, 근데 키보드 놓은 거 보니까 진짜 찐인 것 같거든? 카스 프로 유저들 키보드를 저렇게 놓더라고. 그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 손 방향이 더 편하다 그래가지고. 누를 때 이게 좀 더 빨리 눌린다나? 뭐라나? FPS 게임은 진짜 그만큼 0. 몇 초대로 뭔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 어. 드디어 길거리에서 사라질까요?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유 킥보드를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래요? 자동차의 중심의 시각으로 편파적인 기사, 잘못된 통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헬멧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지도 않습니다. 사고 나면 그냥 뒤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너무 자동차 중심의 시각에 진짜 이거는 팩트 아니야? 차 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자동차 위주로 가자 해가지고 모든 법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 사고, 아니 사고 나는 게 우리나라만 사고 나는 건 아니야. 외국에서도 사고 겁내 나. 다 죽어. 사고 나고 죽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법안을 만들고 사회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진짜 무슨 뭐 30도로 하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무슨 어린이 전용 도로에서 어? 더 속도 낮추고. 야, 그러면 도로 어떻게 운전하라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옳게 바뀌려면 자동차 중심의 편향적인, 편파적인 이 법안 자체를 좀 바꿔야 돼. 사실이잖아, 이거. 이걸 왜 없애? 예,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봐. 내가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잖아. 차도 이렇게나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데. 없애야 된다고? 자동차 빼고 이동수단 싹 다 없애버려야 돼? 다른 게 있잖아. 자전거? 야, 진짜 답답하긴 하다. 답답하긴 해. 길거리 지저분해지고 주차 족같이 하긴 하고. 자동차가 깡패네, 우리나라에선 진짜로.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청약 파티 이거 난리 났던데. 동탄에 롯데캐슬 시세 차익 10억 원 이상 전국 성인 누구나. 저도 이거 카톡으로 뭐 왔더라고요. 이거 경쟁률이 몇 백만 대 1이었다 그러던데. 좀 지나긴 했으나 181만 9,687명 나왔다고 하더라고 결국은. 그쵸. 그냥 저거 당첨만 돼도 그냥 누구한테 갖다 팔면은 로또 1등 되는 거나 다름없지. 예. 인증글 올라왔다. 배 아프긴 한데 볼게요. 예. 동탄. 하정우 손편지 주는 거. 동탄 롯데캐슬 무순이 청약 당첨됐습니다.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행운회사 나이가 바로 접니다. 돌잔치에서 가서 그 흔한 상품 한번 타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에 이런 큰 행운이 오는군요. 어젯밤 꿈에 배우 하정우 씨가 저에게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연예인이 꿈에 나타나면은 이게 또 길조구만. 진짜로 당첨됐대요. 야, 이거 4,400 사오면은 가장 꼭대기 로얄층인데? 야, 이거 얼마 시세 차익을 얼마나 받으셨을라나? 주작이야? 그래. 저 아파트 동탄 로또 아파트 주거 환경 그냥 고급진 대리석으로 그냥 도배를 해놨구만.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면은 입주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동탄역 백화점 직결 통로가 나와 바로 앞에 백화점, 지하 게이트에 나오면 바로 백화점, 그리고 안내 따라서 이동하면 동탄역이 나와버리고, 현재 운영 중인 노선 수서에서 부산 운행하는 SRT를 탈 수 있다. 수서 성남 구성 운행하는 GTX, A 추후 삼성 서울역 일산 운정 개통 예정. 공사 중인 노선 서울 지하철 1호선 동탄 인덕원선. 다 가졌네. 다 가졌어. 추후 최대 10개 노선이 개통이 된다. 동탄 롯데캐슬. 와. 지하 도보로 이동하면은 바로 청계 중앙공원이 나오고, 산책하고 싶을 때 뭐 강아지랑 산책하거나 아니면 바람 쐬고 싶을 때 지하 도보로 좀만 이동하면 바로 청계 중앙공원이 나오고, 아파트 앞에 고속도로는 지하화가 완료가 되어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한 부지에는 2026년까지 대규모의 공원이 들어서고 중심 상업시설까지 조성이 될 예정. 입지 조건이 미쳤다 이거야. 줍줍에서 나온 세대는 44층 가장 높은 로얄층. 이 모든 조건이 4억 원대 7년 전 분양가 그대로
실거래가는 16억으로 안전마진만 12억원. 이거 4억원 있으면 4억원 내고 들어가고 로얄층 살면서 더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을 이 동탄 롯데캐슬에 살면서 더 피를 불릴 수 있는 조건. 4억이 있으면, 없으면 그냥 누구한테 갖다 그냥 시세대로 갖다 팔아도 12억.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 듯? 아니죠. 개소리죠.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걸 뭐라 그러지? 부동산 용어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호재. 이런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몇 년 뒤면은 그러니까 4년 뒤에 뭐 지하철 들어서요 뭐하요 하면은 지금 4년 뒤에 들어갈 때 4년 뒤 거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면 오히려 싸게 들어가는 거야. 진짜 집값 미친 듯이 오를 때는 저것들이 다 들어서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가격이 딱 그때 안정화되면서 그때 되면 더 올라요. 예. 그때 되면 더 올라. 그거 바라보고 저기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원래 신도시라는 게 그래. 너무 프리미엄 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이런 것들이 예정이 다 되어 있는 걸요? 취소될 일이 없는데? 취소될 일이 없는데? 지리긴 하네. 나도 저거 카톡으로 오던데. 알려주던데. 동탄? 롯데캐슬? 미친 내가 되겠어? 했었는데. 다음 볼게요. 의외로 많이 못 먹는 음식들. 뭔데 이게?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안 먹어. 넘어가. 카페 스포츠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네요. 아무래도 좀 저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거는 좀 궁금한데? 강남 아파트 인피니티 풀? 인피니티란 이름이 웃기네. 네이밍을 저렇게 짓지? 뭐 킹갓 엠퍼러 슈프림 임페리얼 인피니트 별별 이름 갖다 다 붙이는데 럭셔리한 거 갖다 싹 다 끌어와가지고 아파트들 이름 짓는 거 보면 웃겨. 저 인피니티 풀은 이제 그 수면 있죠? 수면이랑 딱 채워진 걸 인피니트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 원래 있는 용어야? 네. 인피니티 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물이랑 저 땅이랑 아예 딱 저 위에 저 뭐라 그러지? 난관? 아예 딱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곳.
이걸 인피니티 풀이라 그러는구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야, 이런 아파트가 있어? 오, 제2 롯데타워 바로 보이네. 야. 아이, 좋다마다. 집에서, 아니, 집에서 수영복 입고, 아니, 수영복이 아니라, 응? 뭐, 래시가드 같은 거 입고, 집에서 그냥, 아니면 옷, 아, 여긴 수영복 챙겨갖고, 탈의실이 있겠네. 자고 일어나서, 엘베 타고 수영복 챙겨가지고, 수영복 들어가 있는 가방 뭐라 그러지? 무슨 백이라 그러잖아. 비키니 백이라 그러냐? 아무튼 그 가방 들고, 그러고 그냥 올라가서, 세면백 아니고 수영가방? 아무튼 뭐 수영가방 들고, 그러고 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아침에, 야, 너무 꿈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수영 가방 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파트 수영장으로 간다니 미쳤네. 와, 샤워 시설 보소. 이거 관리비 엄청 들어가지 않을까? 가성비 없잖아. 관리비, 이거 뭐 수영시설 잘 이용도 안 하고 저거 수영시설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관리하는데 돈 무지하게 들어갈 텐데? 상관없어. 강남이야. 돈 썩어나. 돈 넘쳐나. 관리비 한 달에 100만원 줘도 할 사람들 많아. 이야. 난 아파트 옥상에 이런 시설이 지어져 있다는 건 난 처음 보거든. 미쳤다. 인피니티 풀 운영한대. 1부,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돈도 받는구만. 이용요금. 이용시간별 2만원. 1인당 2만원. 어우, 저렴하네. 이거 관리비에 부과가 된다. 크. 몇 동 몇 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이 앱이 또 있어. 강남 자이 아파트 앱 따로 있어갖고 그 앱으로 예약도 가능하고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예약 체크 후에 탈의실 락커를 배정받으시면 된다. 거의 뭐 호텔급으로 운영하네. 입주자 본인만 인피니티 풀에 입장 가능하다. 자이 앱에서 예약하고 결제하면 관리비에 2만원이 청구되는. 야, 여기 강남 자이예요? 어디 자인지 나 너무 궁금한데. 여기 아파트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궁금해. 얼마인지. 동탄 아파트, 동탄 롯데캣을 지금 16억짜리 보다가 이거 봤는데 이거 가격은 얼마 정도에 형성이 돼 있는지 매우 궁금하네. 개포. 아, 강남 개포 자이 아파트야? 개포. 링크를 줘봐봐. 아, 개포 프레지던스. 이름도 럭셔리하구만. 금액 보시는 거죠? 네이버에 친 거 제가 링크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지 보여달라 그랬더니 네이버에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친 거를 주면 어떡하냐.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몇 억 정도 나오네요. 위에. 아니 어디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얼리티 다운 데서 있잖아요. 어? 지도에 살짝 하래. 아, 이거 부동산 볼 줄 몰라? 보통 부동산에 떠야 되는데.
그거 누르면 그게 다음 부동산이에요. 방금 그 링크가. 제가 그냥 그 링크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어디? 16억? 그래서 47억? 뭐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여기로구만. 야, 좀 위에 바로 강남 미치네. 16억에서 47억 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매매. 야. 실거래가 21억. 실거래가 21억 원에. 24년도 1월. 26층. 1월에, 올해 1월에 팔린 아파트가. 예, 제일 넓은데. 29? 제일 넓은 평수대가. 79 제곱미터? 84 제곱미터도 있구만 저기 보니까. 근데 저기는 확장시켰겠지? 79 제곱미터 한 2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4평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얼마? 24평이 아까 21억. 21억? 네. 제일 넓은 거 더 있네. 제일 넓은 거 있어. 원래 아파트 넓은 평수대도 이렇게 있어. 다 차등별로 다 있어. 243이 있다고요? 243 제곱미터? 네. 243 제곱미터. 73평짜리. 저기는 약간 그거 아닐까? 그 저거 아닐까? 그 저 맨 위에 있는 곳 그 뭐라 그러지?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아닐까? 여기가 47억이에요. 47억짜리가. 네. 와. 전세 27억. 전세는 27억. 침이 꼴깍 넘어가네. 이 정도 즐기려면은 몇십억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야. 그림의 떡이다. 다음 생에는 들어가야지. 다음 생에 기약을 해봅시다. 예. 대구 일진님 고맙습니다. 나 있는 돈 다 털어넣어도 저기 못 들어가. 인스타에 올라온 대한항공 전자담배 흡연자. 와. 차림새만 봐도 뭔가 좀 보인다. 미친놈 아닌가? 원래 안 돼? 아니,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연초도 아닌데 뭐 어때? 하고 펴봐. 하고 바로 펴봐. 인정해줄게. 그러면 잡혔을 때 얘기해봐. 조상님이 도와준 사람. 오, 뭐야?
와, 이게 무슨 확률로 이 보통 땅바닥에 나뒹굴면은 저게 더 위험해 보이거든. 굴렀을 때 진짜 개깔끔하게 그냥 가장 지면에 맞닿아 있는 상태로 넘어져가지고 차 밑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온 거고. 근데 보통은 저렇게 슬립해가지고 떨어지면 굴른단 말이야. 한번 땅바닥에 튄단 말이야. 그 튕겼을 때 차 하단부에 어깨라도 하나 갖다가 쳐박으면은, 그리고 차 하부 부분에 있는 여러가지 뭐 이렇게 차 밑에 보면은 되게 뭐 파이프 같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전부 다 쇳덩이야. 그런데 잘못해서 팔 같은 게 살짝 끼거나 그러면은 팔 뜯어지지. 진짜 개깔끔하게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차 밑으로 빠져나왔네. 이 사람은 정말 천운이다, 천운. 와. 대박. 내가 봤던 바이크 사고 영상 중에서 가장 운이 좋았던 사람이 아닐까?